누구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죠. 그것들은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힘들 정도는 아니죠. 어저께도 왔는데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갔다 온 거예요. 사도가 치면 전에 저만은 못해요. 그 간절한 마음은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삶의 가치를 깨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 전복같이 영양가가 많네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들. 하루에 한 100마리 정도를 쉽게 잡아.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섬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고 있는 부부를 무작정 찾아갑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배를 타고 2시간 초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원도가 오늘의 목적지. 본격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원도행 정기 여객선이 없기 때문인데요. 배 온다. 누구죠? 저기 앞에 오잖아, 앞에. 원도 가세요? 맞아. 아, 이제 원도 가요? 원도 가시는 배 아니에요? 맞아, 맞아. 한번 얼른 오세요. 네? 여기요? 배를 탔다고 해서 끝이 아닌데요. 아니, 섬이 여기 들어가기 힘드네요. 힘들 정도는 아니죠. 어저께도 왔는데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갔다 온 거예요. 왜 가지를 못하겠어요? 저 배에 다 접안을 못하니까. 바람, 날씨, 물때까지 모든 것이 맞아야 한답니다. 게다가 섬 주변에는 암초들이 많아 배를 접안하기가 더욱 어렵다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무사히 배를 섬에 댈 수 있었습니다. 원도에 배가 도착하면 사람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섬에 오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앞까지는 있는데 물이 간만 여기서 썰물이 되버리면 배를 갖다 대지를 못해. 밑에가 다 약불이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아까 여러분 이제 하루에 두 번 물 들었다가 났다 그러니까. 썰물이 되면서 배가 망가지고 부서지기를 여러 차례. 결국 선주들은 바다 한가운데 배를 세워두고 스티로폼을 엮어 만든 간이 배로 섬에 들어와야 합니다. 드디어 원도에 입성한 정일용 씨. 네, 파도 칠 때는 어떻게, 오늘 날씨가 좋은데, 파도 칠 때는 얼마나 힘든데. 그 자리에서 물이 일주일간 바람이 불어오니까, 네. 그대로 뭉꺼진 대로 가라앉아 버렸어. 뭉꺼진 대로 배가 가라앉아요? 네. 그래도 내가 좋다고 산 거는 뭐, 어찌겠어. 힘들어, 그런 걸 감안하고 살아야 돼. 정일용 씨는 올해로 16년째 살고 있는 섬 주민입니다. 은진이 엄마! 나 왔네. 어서 오시오. 고생으로 살았네. 네, 어서 오시오. 아, 오래간만에 만나세요? 그러지. 아, 5일 만에 만났을게. 5일이요? 어. 네. 왜요? 파도가 치니까 배 때문에 나갔는데 네, 이제 그동안에 나가야지. 못 들어오니까. 어이, 반가우세요? 예? 반가우세요? 아, 그냥 보니까 좋죠, 뭐. 근데 냉장고는 왜 밖에다 내놓으셨어요? 고장 났어요, 고장. 고치셔야죠. 여기, 아니요, 여기 낙도라서 그 수리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센터에서 잘 못 와요, 여기. 오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 헌 거라도 고장 난 거라도 여기에서는 필요한 거라. 요런
그걸 비 안 맞게 연장도 이어놓고. 고장난 가전제품도 다시 보게 되는 서움살입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 문덕 씨도 이내 활기를 띱니다. 서움이 둥글게 생겼다 하여 이름 붙은 원도. 10여 가구가 등록돼 있지만 겨울이 되면 대부분 무트로 나가고 부부를 포함 서너 명의 주민들이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지 않은 것이 섬 생활. 태양광 발전기, 뭐 우리 마을에 쓰는 태양광 강판이에요. 그래도 이 비가 오고 여름 장마철에는 전기가 딸려서 불 꺼야 돼요. 아, 이렇게 큰데도요? 네. 이틀씩 그러면은 밤에는 불 끄고 낮에도 불 끄고 식사 때만 해야 돼. 이게 학교 자리예요. 학교 운동장. 학생들이 누비던 운동장은 채소밭이 됐습니다. 여기는 고구마 심었다가. 학교 운동장이었다고 여기요? 운동장이었었는데. 이 섬에는 야채가 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시장도 없지, 뭐 사 먹을 것도 없으니까.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한 곳. 저기 뭐 있고, 저기 안 보이는 데는 더덕 있고. 쪽파에 여기 마늘, 이거 양파. 남쪽 먼 바다 사리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통통해잖아요. 통통해 살이 쪄서. 저기 윗지방에 거 여기 줄기가 길어가지고 있는데 여기 거는 살이 통통해 쪘잖아요. 맛있겠네. 이거 한번 맛 좀 보소. 나 입에다 열려야지. 아니, 내가 먹어야지. 딱 좀. 먹어보시오. 맛있어요, 언니? 네. 와, 어머니 배추가 진짜 달아요. 부부는 이 맛의 원도를 떠나지 않는다죠. 몽돌 해변은 부부가 좋아하는 또 다른 원도의 풍경. 파도가 치면 작은 소리가 굉장히 요란해. 시끄러워서 낚시꾼들 오면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새도록 비 자갈 소리. 갯바위에 도착하면 부부의 손이 다시 바빠집니다. 요새는 자연산 돌김이 한창입니다. 이거 자연산 돌김이요. 맛있어요. 양식장 김은 부드러운데 이거는 좀 톡톡해가지고 씹을수록 맛있어요. 단맛도 강하고. 숨바꼭질 하듯 자연이 곳곳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느라 지루할 틈 없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부부. 꼬막 메말이라고 그래요. 삿갓같이 생겨서 삿갓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딱 붙는 힘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안 되고 한 번에 딱 따야지 따져요. 삿갓 조개는 마음만 먹으면 사철 딸 수 있고요. 전복같이 생겼어요. 이거 전복같이 영양가가 많대요. 그거 뭐 하세요? 거북손 따네. 알차게 자란 거북손 따기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원도의 보물들입니다. 거긴 사람이 못 가니까. 가서 몇 마리 잡아갖고. 낚시 오고 싶어서 그래요. 낚시요? 낚시간대요. 예. 어머니는 왜 안 가세요, 근데 낚시? 배 타면 난 멀미예요. 낚시도 재미도 없어요. 일용 씨가 낚시하러 왔다가 섬에 반한 것이 40여 년 전. 결국 아내를 5년간 설득해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번거로움과 수고를 감수할 만큼 좋은 것이 원도 살이라죠. 나 하는 대로만 가만 앉았어. 나 조정을 해줄 테니까. 저기 나 손으로 땡겨가지고 배까지 왔네요. 바다에 오를 때마다 우여곡절도 많았답니다. 타고 오다가
잘못해갖고 물로 다 들어가보고 그런 적도 있어. 이렇게 힘든데 낚시를 하러 가세요? 바닥을 가야 마음이 편해. 배를 타지 못한 PD는 일용 씨만 아는 접안 장소에서 배를 탑니다. 아버님, 배 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물속을 알아야 배를 대거라. 양쪽으로 약도 약파. 딱 그 자리만 깊어. 아, 원도에 왔으니까 원도 구경을 하면 한 바퀴 돌고 들어가야지.